이번에는 지난번에 소묘로 했던 브로콜리를 수채화로 한번 시연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반적인 스케치는 이제 끝이 났고요. 브로콜리의 그 특성, 그 조그만 돌기 같은 이파리들을 이제 세밀하게, 그렇다고 똑같이 하기는 좀 어렵고요.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잘 내놓고 큰 줄기 사이로 보이는 어두움들, 그 다음에 이 그림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그 랩으로 씌워져 있는 그 하이라이트들, 그러니까 주로 형광등이 비춰져서 만들어지는 반짝이들 있죠. 이런 것들이 주목해야 될 오늘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빛의 관계를 위해서 그림자와 그 다음에 밝고 어두운 입체감, 그리고 늘 강조했던 반짝이, 이런 스케치들을 지금 세밀하게 해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반짝이의 어떤 그 효과를 내기 위해서 지금 톤이 들어가고 있는데, 가장 정면에 보이고 있는 반짝이를 이제 도드라지게 가려내기 위해서 아주 작은 붓으로 우선 반짝이만 도려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 과정과는 사뭇 거리가 먼데, 작자가 너무 까먹을까봐 미리 하이라이트는 정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도려내놓고 시작하는 과정을 보고 계십니다. 반짝이는 대략 남겨놓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있는 반짝이를 남겨가면서 전체적으로 톤을 넣어가고 있는 과정이죠. 붓의 크기가 아까 좀 달라졌죠. 큼직큼직하고 그 다음에 쑥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일찌감치 좀 툭 눌러주면서 입체감을 내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칫 그 녹색의 어떤 식물이라 해서 같은 색깔로만 계속 하게 되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동떨어진 색깔들도 많이 들어가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아무래도 브로콜리의 특성상 조그만 돌기 같은, 옛날에 이제 그 한라봉 묘사할 때랑 거의 유사하게 그 모양들을 작게 작게 나타내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약간 긴장이 됩니다. 그렇다고 그래갖고 전체적인 밝고 어두운 관계와 입체감을 무시할 수는 없어서 전반적으로 크게 크게, 그 다음에 스티로폼 상자가 자칫 무시될 수가 있어서 조금 이따 보시게 되면 이제 그림자 처리하면서 입체감을 내게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만 돌기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묘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돌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제 정확한 임팩트가 중요하기 때문에 입체감을 위해서 큼직큼직하게 또 정리도 해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스티로폼과 그림자의 관계, 그 다음에 브로콜리의 그 큰 줄기 절단면이 조금 지금 저쪽 스티로폼 색깔이랑 비슷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일단은 그림자가 자연스럽게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랩의 모양을 위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로콜리의 절단면을 신경은 쓰면서 또 거기에도 약간 중간면이 있고 랩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 그 모양을 하기 위해서 마음은 되게 쓰이지만 지금 우선 전체적인 느낌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어느덧 이제 종반에 다다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의 어떤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색깔을 조금 다른 색깔들, 그 다음에 랩이 씌워져 있는 모양을 약간 극대화하기 위해서 좀 원래는 이미지에는 없는 반짝이를
지금 살짝 나타내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스티로프리 바닥에서 조금 분리가 될수 있도록 좀 액센트를 좀 넣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시야로 브로콜리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